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은 엘리플 허님의 부동산 투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1장에 나와있는 나는 왜 임장의 여왕이 되었는가 4편입니다. 임장의 여왕, 나는 오늘도 부동산 보러 간다. 저자는 경매의 기본 바탕에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전국을 상대로 광범위한 경매 물건들 중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 보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경매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법원들이 존재하는지, 처음에는 어느 법원을 검색해야 할지 선택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숲을 먼저 본 다음 나무를 찾아야 하는데 나무만 찾아다니다 보니 정작 봐야 할 전체적인 숲의 모습을 놓친 셈이라고 하지요. 마음에 드는 경매 물건을 선택한 이후부터가 더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입찰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나는 이 아파트를 얼마에 팔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예상매도 가격을 결정한 후 그 가격에서 수리비, 용도비, 기대 수익을 빼고 남는 가격이 바로 입찰 가격이라고 하지요. 저자는 즉 예상 매도 가격에 따라서 입찰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지요. 향후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면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기는 쉬울 것이나 높게 책정했던 예상 매도 가격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향후 그 지역을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절대 높은 가격의 입찰가를 쓸 수 없고 자연히 낙찰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낙찰 가격은 물론 이후 언제 얼마에 팔 것인가 역시 중요하다고 하지요. 낙찰을 받아 전세 월세를 놓은 후 최소 2년 뒤 매도 가격을 예상하려면 그 지역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매는 집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하지요. 투자할 지역을 결정한 뒤 그 지역의 중심지, 선호주거지역, 인기 아파트 등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역의 흐름이 좋다는 판단이 서면 물건을 사는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지요. 중개소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고 사는 일반 매매, 경매나 공매를 통한 매입, 분양권,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다양한 방법들은 지역 분석을 마친 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매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다 보니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다양한 투자 항목들을 이곳저곳 기웃거려 보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제일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항목은 아파트 투자였지요. 아파트가 휴지 조각이 될 리도 없고 인원 전세 만기가 보장된 세입자가 있으니 공실이 날 이유도 없습니다. 저자는 비교적 집값이 싼 인천 연수구를 시작으로 안양, 탄본, 의왕 등 아는 지역을 늘려가기 시작했지요. 저자는 아는 아파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전세 투자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자 역시 마음이 급했지요.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경매도 낙찰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연일 대차를 거듭하면서 법원에서 버리는 시간이 아까워졌다고 합니다. 낙찰을 받았다 한들 명도 과정을 거쳐 내 집이 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을 소비해야 했지요. 차라리 부동산에 급매로 나와 있는 매물을 매수해서 바로 전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현 시장에 맞는 방법이라는 판단이 섰다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발빠르게 달려가서 주머니에 있는 투자금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투자금을 다 쓰고 나면 바로 흥미가 반감되어 부동산 공부도 게을리하게 되는 착실하지 못한 40년의 세월이 흘러 드디어 그간 사모아 둔 아파트들의 매도 타이밍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도 시점이 도래하면 마냥 즐거울 것만 같았던 저자의 생각과는 달리 끝끝내 애를 먹이며 받지 못한 아파트가 생겼지요. 그제야 저자는 깨달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집을 사는 일은 정말 쉽지만 파는 일은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자가 그동안 갖고 있던 것만으로도 든든했던 자산 목록들은 모두 사이버머니였습니다. 실제로 매도를 해야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그 매도가 좀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요. 왜 저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자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이유는 참 많았다고 하지요. 첫째, 투자 지역을 선택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둘째, 매도 시기를 놓쳤습니다. 셋째, 아파트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물건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누가 어디 좋다더라 말하는 지역에 가서 투자금을 적게 들여 물건만 사면 되는 줄 알았지요. 호주만 지역 공부가 아닌 돈을 쫓아다니며 물건을 사는 대만 급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산 모은 아파트들의 수준이 참참한 별이었지요. 저자가 갖고 있는 아파트들의 수준이 곧 저자의 부동산 투자 실력이었습니다. 결국은 지역 분석, 입지와 타이밍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지역 공부에 대한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돈 욕심은 접어두고서라도 저자가 아는 지역이 많아질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스터디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고 짧게나마 배운 부동산 지역 공부법을 활용하기 시작했지요. 안개가 걷히면서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고작 아파트 한두 번 바라본 초보가 처음부터 겁도 없이 큰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디 아파트요? 라고 물어보면 아 거기요 하고 바로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을 손안에 넣고 싶다는 광대한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자는 임장 전에 지도를 저자 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물량을 직접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꼼꼼히 보기 시작했지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풀코스 임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임장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자만의 임장 지도 작성 기술도 진화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자주 다니다 보니 어느새 내 짙은 아들 듯 익숙해졌지요. 가서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막힘없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지역이 점점 많아졌고 저자가 가본 지역에 대해 아는 척, 잘난 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운 목표를 지켜온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임장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이번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지역 공부입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지역에 대한 공부가 되어야지만 돈이 되는 아파트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다고 했습니다. 지역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앨리스 허님, 부동산 투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